오랜 기간 중단됐던 울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사업이 부지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원전 건설 절차가 대폭 단축되면서 공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본궤도에 접어들었습니다. 26일 부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을 가지며 첫 삽을 떴는데 지난 2017년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이후 거의 5년 6개월 만에 공사 재개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원전 정책이 다시 활기를 띠면서 3, 4호기 건설을 위한 절차도 이전보다 크게 단축됐고 최근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를 거쳐 본공사에 들어가면 2032년이나 2033년쯤 준공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건설 허가가 나는 대로 최대한 단축 공정을 운영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2030년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1400MW급 원전 2기로 11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공사를 통해 원전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특히 침체된 울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진군은 탈원전 정책으로 3, 4호기 사업이 중단되자 원전 건설 종사자 유출에 따른 경제적 피해 등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조기 착공이 되면은 고용 창출과 유동인구 증가, 주변 상권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기가 생기고 착공을 19개월 앞당김으로써 특별지원금, 취득세, 기본지원금의 조기 집행에 따른 기대 효과가 약 53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로 울진은 전국에서 원전을 가장 많이 보유한 도시가 되는 반면에 앞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